자, 이거 좀 궁금한 거 하나 풀어보고. 네. 이게 이제 저는 요게 좀 약간 특이해가지고 뭐 그렇게 이상하다는 거 아닐 것 같은데 또 이거 약간 특이해서 이제 신미년 남자? 네, 남자야. 신축월 신묘일 병신시 경자 기해 무술 정유 병신 을미 갑옥 대운수 대운수는 3이요 33 지금 딱 내년에 이제 대운이 바뀝니다. 33살로 32살. 예, 지금 32살. 이제 이사주는 지금 이쪽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조가 시급해요. 근데 이제 축, 토에서 투관이 하나도 없어. 네,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묘미합으로 해가지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충미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묘미합이 안 돼요. 네. 이거는 안 되고 그러면 투관된 게 없잖아요. 네, 이걸로 원래서 그죠? 가격으로 그러면 이제 가격으로 가증강표 정화가 이게 네. 정화가 이제 네, 정화 가증가 증화가 이제 또 이게 조용신 역할도 하고 있어요. 네. 병격이 이때 병격이 오고. 네. 또. 편인, 정인. 네. 이때는 편인격, 그죠? 네. 근데 봉기투관에 왔어? 네. 이때는 정인격. 이 두 군데는 없고. 재성도. 그 다음 병격이 이제 인기서 73세 시세 네. 여기가 투관된 인제 결로거든 네. 73, 63 이때는 또 병격이 와 네, 식신표 이때는 식신표 이때는 성관병 가증강격에 그냥 경만이 있는 거, 경만이 있는 거예요. 네. 경만이 있는 거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격궁용신하고 이제 조용신하고 같이 가니까 네. 격과 용신이 서로 상충하면 안 될 텐데 네. 그런 면에서는 또 괜찮죠. 그래서 이때 편인격에 정간도 용신할 수 있고. 비경급제도 용신할 수 있고 정인격에도 마찬가지 응? 정관을 용신할 수 있고 이때는 다 성격이 그래서 이건 다 이제 편관 대운 이제 편관 대운에는 간사 혼자 이긴 해요 네네 간사 혼자 이때 이긴 한데 무조건 나쁜 눈으로 보기는 좀 힘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좋을 때문에 좋을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나는 나쁘게 봤는데 그냥 이게 지금 병화가 그래도 미터에 통근을 하지만 네.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화가 조금 좀 약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혼잡을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기 힘들고 그렇다고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아 나쁜 운이 아닐 뿐이지 좋은 운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 병화 때는 괜찮고 그다음 여기 이제 지지로 사오미로 가잖아 이 병력을 네, 보고 네, 네. 네, 병력 이게 지금 이사주로서 조우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때는, 이때는 이제 정강기, 정강, 가 정강격에 가거리 오면 이 재성이잖아. 네. 어? 네. 현재는 그냥 격은 무조건 정강격, 가 정강을 정강격을 쓰고 있단 말이지. 네, 네. 정강격을 쓰고 있는데 재성운이 왔어. 용신이 왔네. 용신이 온 거야. 그렇지. 이때가 제일 좋아. 이때. 응? 이제 이 사주는 신약하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신금에 토근했거든? 네. 자기 이제 제왕지에 일단 토근을 했어. 네. 그 다음에 기복도 많고. 그러면은 이 경우, 저 경우는 재성운을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괜찮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재성을 재성이나 정관을 쓸 때는 신약하면은, 신약하면은 이게 좀 골치가 아프거든. 그래서 신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운들은 괜찮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식신격으로 변격이 오면 이때는 안 좋은 거야. 이때는 그냥 안 돼. 식신에 정관치지? 상관경관이야. 더구나 병화는 조용신이에요. 아, 그렇다. 맞다, 맞다. 응? 자, 여기 이제, 이때는 축술 형사를 걸렸거든? 지금 현재 운. 아, 그렇구나. 형살이, 형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형살이 100%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네. 축술 형이, 형에 충미충을 하고 있어. 네. 이런 경우는 형살이 제대로 안, 작동을 안 해. 이런 경우. 이제, 금년도 좋은 운은 아니에요. 금년이 이제 이민년이잖아. 네. 그죠? 상관경관. 이민년인데, 일단 상관경관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무토가 막아주거든? 대운에서. 네네. 대운에서 막아준다고, 대운에서. 네, 무토가. 근데 무토의 역할은 사실상 강하지가 않아. 좀 내려왔어, 지금. 술토의 역할이 크다고 봐야지. 그래서 이 무토가 대운에서 상관경관을 막아주고, 인성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상관경관이 이루어진다고는 보기는 어려워요. 이제 어려운데, 이 사주는 이제, 금년에 어떤 이동 변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변동. 자, 우리가 이동 변동을 어떻게 보면 인목이라고 하네요. 이동 변동이는 이거는 역마로 보거든. 네. 그럼 우리가 역마를 예행하는 거라고 보면 안 돼요. 역마는 예행하고는 직이 달라. 네. 역마는 예행을 보면 안 돼요. 네. 역마는 내가 예행을 뭐 해외여행 1년 갔다 온다. 그 역마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1년이라도 내 해 출장을 1년 가서 거기 있다고 왔어. 네. 그건 역마야. 그건 역마야. 그래서 역마가 성립되려면 어찌됐든 현지에 뭐 집을 계약을 하든지 어? 그 어떤 내 정해진 거처를 만들어요. 정해진 거처. 정해진 거처가 만들어질 때 역마로 판단하는 거예요. 정해진 거처가. 자, 그러면 이민년은 이 사주에서 사주 원곡의 역마는 뭐냐면, 자, 해묘미생은 장생지하고 충관한 게 역마이기 때문에 이게 사화가 역마예요. 사화가 역마면 병화도 역마예요. 천간에. 네. 그러면 또, 이 두 개가 역마면 지지에서 인오도 역마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술도 역마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오술도 역마로 볼 수 있어. 왜? 이 삼합은 음양이 없어요. 음양을 다 포함해. 그렇죠. 그러면 사화가 역마이기 때문에 화기 때문에 이것도 화로.
이거 다 하고 이 옷을 다 하고 그럼 정화는 역마냐? 정화는 역마 아니야. 사화가 역마면 정화는 역마가 아니. 이 노가 역마고 오술이 역마고 이 옷은 월 역마일지라도 정화는 역마가 아니야. 그럼 사화가 있는데 사화가 있고 병화가 있어요? 지지로 오화도 역마 아니에요? 지지로 오화도 역마 아니에요? 사화가 역마고 병화가 역마면 지지로 오화 청간으로 정하는 역마가 아니에요. 이거 역마가 아니에요. 이게 역마라는 거예요. 이게 음량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술은 오화도 가지고 있고 사화도 가지고 있고 병화도 가지고 있고 예? 정화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호술이에요. 자, 그럼 사화가 있고 또 정화가 있거나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이때는 정화를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것도 역마로 봐줘야 돼. 정말 이게 있을 때 이게 있으면 이것도 역마다. 역마다. 그럼 역마의 의미는 뭐냐? 이게 이미 역마가 있어. 있으면 그러면 정화는 뭐야? 역마를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니까 역마가 엄청 강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년에 선생님 저 금년에 뭐 어떨까요? 라든가 금년에 뭐 이동할 수 있을까요? 라든가 이런 걸 물어볼 때 상담을 하러 와서 물어보면 두 가지로 보는 거야. 자주 원국에 본인의 원국에서 역마를 찾고 본인의 원국에서 역마는 뭐예요? 사화 병화예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적어준 거. 네. 그러면 당해 년도의 역마가 있어요. 당해 년도. 예? 당해 년도면 이민년의 역마가 이민년의 당해 년도는 뭐냐? 인모술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인모술년에 해당이 되면 장신지를 총하는 거니까 신금이 역마잖아. 신금이 경금이 역마예요. 원리는 똑같아. 그럼 뭐예요? 사유가 역마요, 유축이 역마요. 어? 또 사유축이 역마야. 자, 그럼 이게 있을 때, 이게 있을 때는 유금도 역마고, 어? 신금도 역마가 되죠. 이게 이미 사주에 있어. 네네. 이게 이미 사주에 있어요. 네네. 있을 때는 이 신금도 역마를 더 가시해주는 거니까, 같은 네. 오행이니까. 이것도 네. 역마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지 유금도 이게 있을 때는 이게 또 역마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주 원국에도 역마가 있고, 어? 네. 병화가 역마잖아. 네. 이 역마가, 이제, 역마가 임수가 와서 깨버리면 역마가 날아가버리는 거야? 네. 근데 무토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안 깨졌어, 병화가. 네, 네, 네. 그쵸? 네. 대원에서 막아줬잖아. 네. 이거 역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 네. 아, 사주 원국에. 원국에. 원국에 이 사람은 이 병화가 안 깨지면 항상 이동 변동이 있다고 보면 돼, 이 사람은. 그러면 대운에서 병화를 안 깨진다 보다도 이 사주는 합을 하고 있잖아. 병신은? 네.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병화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보면 돼. 네. 합을 안 할 때 얘기야. 합을 안 하면 이 사주는 항상 이동 변동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합이 풀릴 때, 뭐, 신금이 와서 풀리거나, 뭐, 임수가 와서 풀리거나, 합이 풀리면, 임수가 와서 풀리면은 병화를 날리면서 풀리면은 병화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역마가 작동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이 사람 사주 원국에서의 역마는 병신합이 풀려가지고 병화가 자유로워질 때 역마가 작동하는 것이고, 그럼 이 사주 사주 원국에서 역마는 지금 작동을 안 해, 지금. 네, 그렇죠. 네.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지금 세운에서, 지금 이민년이 들어오니까, 이민년에 역마가 신금이잖아. 이거. 네, 네. 예? 이거란 말이지.
이 얼마나 향마가 강해 지금. 찢은 신검 있지. 네. 예? 이거 있잖아 여기. 인오술련이니까 금년은 인오술련에 해당이 되니까 이 신검 있지. 이 신검들이 다 또 영마야. 예? 여기 내가 얘기했잖아. 그럼 이 사람은 금년에 움직여라. 이동한다. 그러니까 요즘은 전 이직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쉽게? 그리고 이직을 기회로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좋은 데로 가는. 자, 네, 자기 능력만 되면은. 네, 대우를 받고. 아, 지금 얼마든지 빼놔요. 특히 개발자들은 한 1년 있다가 옮기면 연봉이 1~2천씩 뛰어. 기존 있던 곳이, 있던 데서 20%도 줄게, 30%도 줄게. 그렇군요. 그럼 기존에 한 1억 받으면, 어? 네. 20~30%도 받는 거야. 얘가 공대 나오긴 했는데, 기술장 아니고, 어쨌든 영업하는 대로 가게 된 거래요. 영업을 이제, 기존에 활발하게 영업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사주는, 금전을 옮기게 되는 거야. 하자. 한참 됐어요, 옮기게. 옮기면, 그러니까, 영만원이 들어오면 옮기기는 옮겨요. 네네. 옮기기는 옮기는데, 100% 무조건 옮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왜 그러냐면, 그것도 본인의 의지가 필요한 거야. 의지는 옮기고 싶어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영만원 오잖아? 사람이 덜, 막 그냥, 막, 자기도 모르게, 아, 내가 옮겨야 될 것 같은, 안 옮기면 더 이상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막 본인도 모르게 온다니까요, 이게. 네. 옮기는 데가 렌터카 회사인데.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농경시대에 보면은, 뭐, 한 3대씩, 4대씩 한 집에 살았잖아요. 네. 그때도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한, 이제 뭐, 일분들도 다 영마원이 다 지나간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옮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옮겨야 될 때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작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금년에 영마 강해 들어왔잖아. 이 신금 영마, 어? 이것들이 다 영마거든. 이게. 응? 이게 다 영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왔지.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아, 옮기고 싶고 안 옮기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회사 사장이 잡았다는데도 요즘은 사람을 잡아야 돼, 사장님. 근데 이제 본인은 옮길 때가 됐으니까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게 움직이는 게 본인한테 좋은가? 그렇지. 좋은가? 자, 좋은? 그냥, 자, 영만원이 왔어. 그러면 영만원 오면 당신 무조건 옮기세요. 이게 아니야. 어? 옮기면 좋냐, 안 좋냐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운으로 보는 거야, 운으로. 운으로 봐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 우선 다음이 관상온답이라서 안 옮기는 게 좋은 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신이 없어가지고 대답을 안 해주다가 또 한번 물어보길래 대답을 해줬어요. 아, 안 옮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옮겼어. 아니 이제 병화가 있잖아. 이 미토에 통근을 안 하면은 이런 운도 꽤 좋아요. 편감운도 좋다. 우리가 관상온잡을 이제 어떻게 보거든요. 이제 사주 원국에 편간을 쓰고 있을 때는 정간 오르면 관상온잡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사주는 엄연히 정간을 쓰고 있어요. 정간을 쓰고 있는데 편간운이 들어온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운으로 나는 안 보는 거거든. 그렇지만 이 사주는 정관도 편관도 필요해. 왜? 조가 시급하기 때문에. 조가 수용을 안 되니까. 조 때문에 편관도 수용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운을 간섭한지 우리가 얘기하는 엄청 나쁜 운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찌됐든 좋은 운은 아니다. 나름대로. 이제 간섭한지 돼도 될 때는 뭐냐면, 관상혼잡 무방의 경우. 위에 평강했을 때. 네.
좋을 때. 편간을 쓰고 있을 때, 예? 정관. 정관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용신일 때인데, 조용신도 경우에 따라 좀 틀려. 네. 조용신일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에는 상관없잖아요. 뭐다? 양인격. 양인격은 괜찮지. 네, 원래 반사를 써야 돼. 그 양인격은 혼자, 그래도 양인격은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요? 아, 평반이 낮고. 양인격은, 양인격도 혼잡은 안 돼. 혼잡은 별로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혼잡은 안 돼. 아, 네. 자, 그 다음에, 간사 혼잡이 되더라도 간사님이 힘이 없을 때. 통근이 안 되고 허탈해. 정관도 허탈하고 편간도 허탈해. 이때는 괜찮아요. 이때는 괜찮아요. 둘 다 힘없는 놈이 싸워봤자 지금 죽은 놈. 그 다음에 이제 종재격. 종재격이나 종살격. 종살격. 이때는 간섭은 좋대. 종재격 어때? 종재격. 저는 종격이라 단위 봐야 돼. 그러니까, 저때는 괜찮아요. 종재격. 종재격은 편간 써요. 종재격은 재생사 해도 되고, 편간 해도 되고, 상관없어. 종살격은 뭐 혼잡때도 되고. 그러니까 저럴 때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간섭 혼잡이 이제 우리가 하도 뭐 업부에서도 간섭 혼잡을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개뿍에서도 나쁘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간섭 혼잡을 못 먹으면 막 기급을 하는 줄 아는 기급을 하는데 잘 봐야 돼. 그래서 잘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회사를 옮긴다는 게 어떤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환경 완전 적응이 네. 잘 돼 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과연 급여나 연봉이 좀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막 옮긴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걔가 돈이 그렇게 급한 애가 아닌데 나머지한테 계속 많이 받거든요. 어제가 막 1년에 5천씩 줘. 6천씩 줘. 막 마누라 며느리한테 1,000 주고. 그, 뭐. 때 되면 3,000, 5,000씩 막 줘. 편법 증여 아니야? 그치. 예? 그게 이제, 근데 조금씩 주는 거 우리나라 구세층이 잘 몰라요. 일종의 편법 증여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차피 재산을 줘야 되는데, 사업 물려줄 사람이 없어. 아들 둘인데. 근데 이제 며느리한테 물려주려고 이제 말은 그렇게 했거든요. 둘째 며느리한테 물려주려고 딱 보니까 이제 며느리 중에 둘째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제가 걔 운을 보니까 걔가 지금 관사혼잡이에요. 며느리. 근데 이제 관사혼잡이 이제 정리돼서 운이 좋아져요. 그때 이제 자기 거 정리하고 시아버지 거 물려받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면 쉬운데, 왜냐면, 월에서 통금도 없고, 뭐, 또 없으니까, 이게 막, 그때부터는 이제 겪고 가는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헷갈려요. 이 격을 뭘로 잡아야 되나.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 축소로 격을 잡아. 응? 진술 충격으로 격을, 월지 자체로 격을 네, 못 잡잖아. 잡기가 어려니까. 예, 못 잡는데 이걸 잡는다니까. 잡으면 그때부터는 또 상황이, 이제, 응? 달라지는 거야. 그래도 마침 이때는 이제 이때는 올라왔기 때문에 뭐 격을 보는데 뭐 지장이 없지만 코끼리 발 만지고 맞췄네. 그렇지. 아직 젊으니까 그래도 운은 잘 간다 나름대로.
지금 73살 이전까지는 우리 지금 30살 정류된 것만 조금 뭐 그 하면 안 뭐 무난하게 살 것 같은 애거든요. 사진은 네.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 뭐, 모습이 비겁이 더글더글하고 그렇죠. 비겁이 그래도 이제 비겁이 비견이 저리 많아도 병하는 저 신검들을 정리를 잘 못해요. 합의관계라.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천간에 정간을 써먹는다는 거거든. 이 사람은 네. 그 얘기는 뭐냐, 사람이 똑바른다는 거지. 사람이 똑바르니까 어디 가도 저 사람은 남들이 욕하진 않아. 네. 책임감도 있고 네. 지 나름대로는 자기 역량이나 이런 걸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면 이제 그래도 인정을 받지. 네. 인정을 받지. 근데 의심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예민하고. 아, 예민해요, 얘가. 엄청 예민해. 예민하고 의심은 굉장히 많아. 결혼하고 몰랐대, 이렇게 예민한 애인지. 아, 예민해. 소리가 조금 나도 막 잠에서 금방 막 깨고. 막. 근데 그 비겁이 많아서 시에서 그 정관이 뜬 게 참 다행이네. 두 시간 늦었으면 재성이 떴을 텐데. 그 저렇게 비겁이 많은데 재성이 뜨면 그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은 병화가 조용신을 써먹기 때문에 그래도 저 아무리 조용신이라도 정화보다는 병화 흘러요. 그렇죠. 정화는 편가리고 실을 잘 닦고 호관은 재성가한테 정화는 편가. 되게 집안이 좋으면 시가 좋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그 자기 환경을 주어진 환경에서 환경 무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좋게 탔다. 그래도 이 친구는 일지궁에 딱 재성을 깔고 들어가야 돼. 밑에 깔았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고. 그래서 여자가 좀 자기 주제 생각하고 난 똑똑한 거 같아. 이제 뭐 이렇게 그냥 그냥 이런 거 말고 뭔가 마누라가 잘 됐었던 나지. 이게 또 이게 뭐잖아. 맞아. 원진이잖아. 아, 원진이. 네. 네. 아. 이 지진은 충미충 떼고 있고, 네. 네? 원진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 사람 자생하는 가정관계는 좀 안 돼. 자생하는 만족스러운 편이 안 돼. 원진, 중미, 원진이. 초궁에 처가 들어가 있네. 그렇게 마누라가 자기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이는 별로 안 좋아도, 에? 네. 이게 위치가 바뀌었다면, 에? 네. 위치가 바뀌었다면은, 네. 이혼할 수도 있지. 그 배우자가 일단 가녀지동이 그렇고 가녀지동도 부부 관계가 안 좋다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 얘기 꼭 가녀지동 꼭 그렇지는 않은데 또 이제 자기 계절 타고 나서 여자가 여자는 가녀지동이 해도 돼. 예. 남자 가녀지동이 이제 비군급제가 일지궁에 앉아 있으니까 네네. 그렇지. 아. 여자는 가녀지동이 여자는 일지궁이 정관이니까. 저 비건급제라 하더라도 그 자리가 식상이 아니잖아. 그건 차이 못하네. 둘은 잘 지내요. 근데 시아버지가 돈 주면서 생색내는 거를 실적으로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자기가 돈 벌고 남편이 돈 버는 게 낫지. 시아버지한테 돈 받는 거. 아, 자식한테 돈 받는 거나 부모한테 돈 받는 거는 그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되게 아버지들이 돈 주면서 또 생색을 낼 거라고. 그렇죠. 생일 같은 것도 막 자기 격에 딱 맞게 몇 시에 와가지고 차려 먹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 계셔요. 그러니까 조부모님들이지. 거기까지 찾아가서 다 뵙고 막 이런 일정을 막 짜놓는데 싫은 거야 얘가 지금. 막 둘 다 싫어하는 것 같아 며느리들이 둘 다. 근데 이제 티를 못 내.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또 뭐 힘이 없으니까 재산공망은 아니고. 그래도 뭐
사주는 모양새 보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운은 잘 가네. 운은 나름대로 뭐 잘 가고 있어요. 정유대만 조금 조심스럽고. 이때 지금 유대원의 마누라가 아플 수도 있어요. 뇌유충에서요? 이게 그렇지 완전 모욕을 아주 화장을 내잖아. 옆에서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충격이 좀 푹 때리지. 그러니까 이때 정신적으로 힘들어. 내가 이미 말은 해놨는데 네 남편이 너한테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묘목이 칠 때는 막 견디기가 힘들다고. 온 사방에서 자기를 치고 들어오잖아. 그래서 저런 운을 만나면, 저런 운에는 부인이 힘들다. 혹은 본인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지궁이라는 건 항상 그 배우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현재 앉아있는 자리거든. 앉아있는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봐도 돼요. 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유대원도 이때는 정유대원은 통틀어서 이 운은 좀 아주 좀 이게 안 돼. 뭐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좋은 운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런 건데요. 뭐 더 질문 없죠? 네, 없습니다. 부모가 잘 사는 것도 복이야. 제일 큰 복이라고 하잖아요. 네. 한 달에 뭐 돈 네. 없으면 또 뭐 5천씩 툭툭툭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 받아서 쓰기가 조금 깝깝해져 그렇지. 그렇지. 네. 평생 안 주고 10줄도 맞다.